쌀쌀한 계절이 찾아오면 저절로 생각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뜨끈한 우동 한 그릇, 탱탱하고 쫄깃한 면발과 시린 가슴 녹여줄 우동 국물까지 생활의 달인에서 그동안 찾은 독특한 우동들도 많았는데 중화요리 자리 가라. 엄청난 불기둥 속에서 탄생되는 화끈하고 쫄깃한 불우동부터 국물 없이 소스 하나만으로도 손님 입맛 사로잡았던 간장우동까지.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입맛엔 얼큰하고 시원한 김치우동이 최고. 버글버글 끓는 소리마저 맛있는 오늘의 주인공 김치우동. 거부할 수 없는 쫄깃하고 부드러운 면발이 입안에 쏙 빨려 들어오면 면발이 끝내줘 그냥. 거의 90% 이상 이 김치 나발면 쉽게 먹었는데 네. 이 집만의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네, 그런 맛이 있습니다.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우동의 맛. 그 비결을 찾아 주방으로 향했는데 면을 고르는 실력에서부터 고수의 퍼서 착착 느껴지고 이대째 최고의 김치 우동을 만들고 있다는 달인. 우리 사위입니다. 사위. 내가 찍어가지고 대리사에 삼은 거예요. 대물림되는 손맛 김치 우동의 두 달인을 소개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우동집.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손님들로 꽉 찬 테이블. 이 집의 인기 메뉴는 단연 김치우동이랬다. 쌀쌀한 날씨에 요 김치우동 한 그릇이면 세상 부러울 것 없다는데. 우와. 뚝배기에 담겨 나와서 손님상에 올라도 그 뜨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요 김치우동의 비결. 아이고 맛있게 드시네. 그 일반 집의 우동 맛 그런 맛하고 전혀 틀린 걸 아냐? 말이 필요 없는 달인의 김치우동.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추울 때 아주 따끈하게 몸을 후끈 데워주는 아주 좋은 음식이네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인기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랬다. 그 비결 찾으러 주방으로 가봤다. 그런데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달인 발견. 오른쪽 왼쪽 힘차게 무언가를 젓고 있는 달인.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우동. 우동 삶는 겁니다. 우동. 온 힘을 다해 우동을 삶은 달인. 이번에는 삶은 면을 헹구고 정리하는데 갓 삶아 나온 우동은 꼬불꼬불 제멋대로 엉켜있게 마련. 능숙하게 면을 헹구고 엉킨 면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달인. 아니 근데 이 달인이 착착착 몇 번 흔들어주니까 엉켜있던 면이 그냥 매끈하게 정리돼버리네. 자세히 보니 더 신기한데 손가락으로 물을 튕겨내는 듯 하더니 금세 우동 1인분이 정리된다.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달인의 손놀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래요? 그래? 이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면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쥐어오는 겁니다. 쥐어와가지고 여기다 걸어가지고 면을 이렇게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쯤에서 다른 가게 주방 좀 들여다봤더니 평범하게 그지없는 손길부터 왕년에 좀 말아본 것 같은 이분. 근데 면 다 퍼지지 않겠수? 오, 여긴 글을 이용한 아이디어에다가 힘찬 액션의 속도까지 제법 고수의 포즈 느껴진다 싶지만 그래도 역시 달인의 이 현란한 손놀림 따라올 자는 없어 보여. 잽싸게 끌어 모아 모아 물기 쫙쫙 털어주면 단숨에 면발 정리 완료.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분들 위해서 투명 수조까지 준비해서 달인 요령 제대로 살펴보니 어허, 검지와 중지를 번갈아 움직여 가며 면을 한 가닥씩 재빨리 모으고 있었던가. 이렇게 모은 면발을 손에 돌돌 감아서 1인분씩 정리해주는데 달인 그 양은 대체 어떻게 맞추고 계신 거유? 되게 이렇게 해보면 감으로 어느 정도 1인분이라는 걸 되게 알거든요. 예. 아, 중량도? 예예예. 예, 예. 의심 많은 제작진, 감으로 한다는 그 말에 저울 대령하고 나섰다. 자, 달인 올려주세요. 감으로 잡은 1인분의 양은 165g.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떨까? 오호, 드디어 마지막 도전에 나선 달인. 그런데 어쩐지 자신이 없어 보이는 표정인데 그때! 165g! 퍼펙트! 기록을 달성하고 나서야 긴장을 푸는 달인. 아니, 평소에 하시는 건데 왜 긴장을 하세요? 글쎄, 막상 또 촬영한다니까 본다요. 밀려드는 주문에 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 달인도 면발 삶아내기에 여념이 없는데 끓는 물에서 막 건져낸 면을 쫄깃하게 하기 위해서는 찬물에 헹궈내는 게 필수. 참 야무지게도 헹군다.